생각하고 던졌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아, 말이 안 나와. 천천히. 아, 제가 계속 긴장된다고 막 심장 빨리 뛴다고 했는데 그냥 똑같다고 원래 하던 대로 말하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어요. 방송 앞에서 처음 던지니까 되게 긴장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전보다 기대가 풀려가지고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직군대 가운데 보고 어떻게 던졌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30장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올라가기 전에 30분 잡으면은 던져달라 했는데 막 30 잡으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루로 던지고 이러길래 여기서 던져주고 기억이 없어졌어요. 그 동안 어떻게 수영하셨어요? 이기란 매니저님한테 전달을 받고 감독님이 수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기뻐하고 조금씩 무시는 거 저한테 일단 잘하고 칭찬해 주셨어요. 아, 블렛이 좀 아쉽긴 한데 서 잡아가지고 긴장 풀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아쉽긴 한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? 아 이게 제일 어려워. 누가 안 해주면 안 해준다는 상황.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. 할머니랑 그렇게 나도 안 누가 하면 누가 안 한다고 서운해가지고 개인적인 제일 큰 부분은 신인왕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쉽게 볼렛도 하긴 외웠지만 다음 동반대는 손잡음 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